다음은 1020번입니다.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교원이 국공립 교원이라면 원처분주의가 적용되고요. 사립교원이라면 소청위원회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것이죠. 1021번 국공립 교원의 징계 처분과 교원 소청 결정 중 항고 소송의 대상이 뭐냐? 원처분주의라고 했죠. 남원원처분. 1022번 사립교원의 징계 처분은요. 이거는 사립학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이 아니에요. 소청위원회 결정이 원처분이죠. 따라서 취소유예 대상은 소청 결정이 됩니다. 1023번. 자, 사립교원 징계권자는 처분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용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공립 교원의 징계권자는 얘는 처분청이거든요. 따라서 인용 제결의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인용 제결을 불복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올해 변호사 시험인데 역시 우리 지문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단순한 기상도 아니고. 1024번 국공립 교원의 처분에 대한 소청 인용 결정의 기속력 주문과 이유에 당연히 미치겠죠. 왜냐면 소청 인용 결정은 뭐예요? 행정심판의 재개를 효력을 갖는 겁니다. 1025번. 자, 직위 이전에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된다고 했죠.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유일하다고 했어요. 1026번. 공무원의 실질의 보수인 금원 지급을 청구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국가 예산에도 당연히 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 있어야 돼요. 다음 1027번. 상관의 지시명령에 대한 헌법성 등 재판청구권을 제기하는 거. 이건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헌법성 기본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다음 1028번.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업번. 허위 고등학교 졸업서를 제출해서 하사관에 임명됐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위법하고 취소 사유인데 취소할 때 실뢰 같은 거 고려할 필요 없겠죠. 상당히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지급 예정자인 지급 선발 취소 처분, 이거 대령 그거죠.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공무원에 관해서는 직위해제 외에는 다 적용된다고 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해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음, 뒤에 번. 장래 이행계가 돌아야 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건 부진정 수급 입법이죠. 당연히 허용됩니다. 다음, 국물법이네요. 자, 1029번. 자연공무는 공용개시 필요 없이 과거로부터 이용해 왔죠. 공용개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용폐지는 자연공무도 필요해요. 1030번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를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31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해서 일체 사건 설정이 금지되느냐? 그거는 부정되는 거죠. 처분을 할수 없으며 사건 설정을 할수 없지만 대부 교환 등은 가능합니다. 다음 1032번. 도로법 하천법상 사건 행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관련 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 문제네요. 1033번. 사인 토지도 사유공물이 될수 있죠. 관리청이 고유 개시로 도로가 되어 사건 행사가 제한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종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1034번. 국유도로나 국유하천의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느냐. 공사법 이원주의에 따라서 공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사법상 이런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은 부정됩니다. 1035번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다른 행정 재산과 달리 사용 수익할 수 없느냐? 뭐 그건 아니죠.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1036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실추등은 부정하고 있죠. 명문으로. 1037번 공물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어 있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만으로, 여기서 점유 상실은 관리청이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로 볼수 있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38번. 공유수면의 일부 매립에서 형태가 상실됐다. 묵시적 공용폐지로 볼 것이냐? 안 된다고 했죠. 형태 소멸 또는 점유 상실만으로는 안 돼요. 따라서 묵시적 공용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시효취득도 안 되는 겁니다. 1039번 공물의 인접주민의 공물 폐지 변경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고양대 일반 사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 기여를 인정합니다. 다음 1040번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부정하죠.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은 이유에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공용폐지에 따른 공물로서 지위가 소멸되어야 일반 재산화되어야 가능하고 이런 일반 재산의 상태는 법정 시효취득 기간 내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1041번. 방금 나오네요. 일반 재산에 관해서는 COT득이 가능한데, COT득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일반 재산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1042번. 하천 점유 허가는 물권성이 인정되느냐? 대세적 효력이 물권성을 인정할 수 없죠. 채권적 효력에 불과합니다. 1043번.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적 성격이 있죠. 1044번. 지자체가 공용 개시한 매수 부동산 이전 등기 전에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에요. 공공용물로 볼수 없습니다. 등기가 필요하죠. 1045번.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되고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정 고시되고 도로확장공사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예정공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정재산에 준해서 시효취득은 부정됩니다. 1046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 행정재산을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체크해 놓으십니다. 1047번. 공유소멸의 일부 매립. 형태가 소멸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유폐지가 없으며 공유소멸로서의 성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공유폐지가 필요하죠. 자연공물도. 다만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공유폐지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자, 관리청의 착오로 적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오로 교환했다면 공유폐지 의사표시를 볼수 있느냐?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공유폐지 의사표시를 인정을 하지만 적법한 의사표시해야 된다. 여기는 착오이기 때문에 적법한 의사표시가 아닌 걸로 봅니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서 일반재산화되면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시효취득의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겠죠. 1050번.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서 제한됐다. 그걸로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는 않죠.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1051번. 고양된 일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판례 견해입니다. 1052번. 도로 일반 사용에 도로 폐지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일반 사용 중 앞에서 본 고양된 일반 사용자만 인정됩니다. 1053번. 행정재산의 본래 용도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것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1054번. 도로 점유 허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 다 미칩니다. 1055번.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과 특허 재량이죠. 사례로도 A급이에요. 1056번. 국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정해요. 법률에서. 따라서 사건 설정도 안 되고 강제집행도 안 돼요. 국고금 압류로만 할수 있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1057번. 도시공원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 특허예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니까. 1058번. 국유재산 무단 점유 제한 변상금 부과와 민사원 부당이득 반환은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를 행사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 시효 중단 사유도 되지 않아요. 별개니까 별개로 경합해서 병존할 수 있다. 1059번.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권한이 이건 소유권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관리 권한이라고 했죠. 소유권하고 상관없어요. 1060번. 도로의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은 병존할 수 있다. 다만 둘 중에 어디인가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다음 1061번. 일반 사용이 가능하면 특별 사용이 부정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병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사용이라면 그때는 특별 사용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뭔지에 따라서. 자, 1062번. 도로점유 허가자가 실제 점유한 사실이 없더라도 허가를 받았으면 점유료 내야 돼요. 나쁨은 있는 거죠. 사용하고 안 하고는 자기 주관적 사정이죠. 1063번. 사용료, 점유료 부과는 점유허가 사용허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맞죠? 점유 사용허가 없이 변상금 대신 사용료, 점유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걸로 봐요. 다만 무효는 아닌 걸로 보죠. 다음 1064번 지방문화재 지정 토지 공유폐지 없이 수용 대상이 되느냐? 문화재 지방문화재와 관련해서 수용 대상성을 긍정한 판례가 있어요. 다음 1065번입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묵시적 공유폐지로 볼수 없는 거죠. 다음 1066번 자신의 토지 지하에 권한 없이 상수관을 설치했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하에도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67번. 국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와 국가배상 인정. 그렇죠. 국가배상법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문은 강학상 곡물이라고 했어요. 1068번. 도로의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은 병존 가능하다. 다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한번 나왔네요. 1069번.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 사용의 한계는 얘도 허가는 필요 없거든요.
다른 일반 사용을 연속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효력은 없어요. 1070번. 인접주민의 고향된 일반 사용의 범위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일반 사용을 능가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반 사용을 연속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자, 인접주민의 고향된 일반 사용자는 도로 폐지 변경을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업무적격이 긍정됩니다. 그리고 1072번, 도로 조명 허가는 특허 재량이죠. 1073번입니다. 도로의 무단점유자는 제3자에게 발령된 도로 조명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 업무적격은 없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나왔어요. 1074번,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이건 특허겠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와 똑같아요. 다음 1075번, 도로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공용지정행위가 되느냐? 공용지정행위로 볼 수 있겠죠. 공용지정행위로 볼 수 있다. 1076번, 행정재산의 일반 재산을 오인해서 매겨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전 등을 했다.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기억합니다. 자,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인해서 매각했으니까. 다음 1077번. 시장이 도로 안전 표지판 설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이 시장은 대전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전이 이제 특별시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충남에 소속되어 있었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했을 때 이때 5조 책임, 2조 5조 책임은 시장이 속한 대전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경찰제에 따라서 봉급을 주는 국가는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 부담자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1078번. 지자체가 국도, 국가 소유 도로죠. 비용 부담자 책임 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거죠. 국가와 지자체가 동시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공불적 관계에 있어요. 1079번.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의 한계는 타의 일반 사용을 방해할 수 없죠. 국가의 보존관리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1080번.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문화재 향유이익, 이건 반사적이기 불가한 거죠. 문화재 향유이익은. 다음 1081번.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실제 사용하는 일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판례 표현이죠. 다음 1082번입니다. 국공인 재산의 사용 승낙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나중에 무단 점유자에 발령하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당초에 사용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모순되는 처분을 통해서 철회를 묵시적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앞에 한번 있었어요. 그게 구체화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083번. 도로의 지상 지하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 일부 직권 취소 사안입니다. 자,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대신 사용료 부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죠. 왜요?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전제하는데 얘는 지금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중단하자는 아니라고 봤어요. 무효는 아니다. 니은. 도로 조명에 필요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다음. 일부 직권 취소 및 감액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업번. 도로 조명 허가는 특허 재량이죠. 전용 목적 달성이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는 것. 이거는 지금 법원 행시에서 기출이 된 바 있어요. 다음. 조명이 필요 없는 부분에 관해서 일부 도로 조명 허가의 일부를 직권 처리할 수 있고 조명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재산정에서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종전에 조명료 부과 처분에서 감액 처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여법. 도로 조명 허가와 조명료 부과 이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관련된 제재 처분은 하자 승인을 부정하죠. 따라서 도로 조명 허가에 대한 변경 처분 그리고 점유료 강해 처분도 당연히 하자 승인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1085번.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만 있고 사업 실시라는 이용이 없다면 공용 개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죠. 다음 1086번. 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 계약 빌려줬는데 갱신이 없으면 그때로부터 무단 점유가 되는 거죠. 기업번. 대부료 증서와 관련해서 공법상 체납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공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거죠. 공법이 특별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만 변상금 부과 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은 별개로서 변경하는 거죠. 양자는 별개다. 다음 공용부담법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중에 총회는 합동행위니까 당사자 소원으로 다툽니다.
다음 사업 인정은요. 수용권을 창설하기 때문에 형성적 행정이 특허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허가 간절은 수용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특허적 성격이 있으니까 재량성도 인정되겠죠. 다음 189번. 사업 시행자의 공인사업 수행 의사와 수행 능력은 이거는 사업 인정의 요건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수행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용권 행사는 수용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봤죠. 이때 수행 능력이 있는지는 재정 능력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190번. 사업 인정으로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부상금은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앞에서 봤죠. 공법상 권리로서 효력 발생이 되는 거죠. 사업 인정이 되면. 다음 1091번입니다. 설립인간은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죠.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1092번. 협의치 등은 사법성 계약이죠. 확인을 받으면 이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해요. 확인 전에는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이라고 했죠. 이것도 참 많이 나오네요. 의외로. 1093번. 사업자의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 우리는 객관주의 표시주의가 강조됐다고 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수용 재결 후에라도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걸 더 우선시해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토지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수용 개시일이죠.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이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거고 수용 개시일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1096번. 다음 옳지 않은 거. 지방국토관리 사업자가 돼서 토지보상법.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업번. 보상합의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성 계약이라고 봤죠? 기업번. 니은번. 수용 재개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라면 이걸 우선시해줘요. 그러면 수용 재개는 더 이상 다툴 수익이 없는 겁니다. 다음 1097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설립 등기 전, 설립 등기까지 해야 조합으로 성립돼요. 창립 총회의 결의가 조합의 결의냐? 아직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조합의 결의는 아니겠죠. 부정. 1098번입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시행 인가를 곧바로 받으면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설립 인가의 성격을 같이 가져요. 따라서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는 거죠. 주의할 건 뭐냐면 조합 설립 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때 인가는 강화상 인가예요. 설립 없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설권적 처분이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다음 1099번입니다. 설립인가가 무효면 조합장의 행위도 무효겠죠. 따라서 조합의 행위로 볼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 조합 설립인가 후 설립결의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 뭘 다투어야 되느냐? 조합 설립인가가 설권적 처분으로서 특허 처분이죠. 그럼 특허의 사전 절차들은 특허로 다 흡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특허인 설립인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사례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101번이네요. 조합 설립인가 취소 판결의 소급표가 인정되죠. 취소 판결의 소급표가 인정되면 그동안 조합으로서 행한 행위도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할 겁니다. 102번. 조합과 조합장, 이건 사법관계라고 했죠. 조합과 조합원은 공법관계고 조합과 조합장 또는 임원의 관계는 사법관계예요. 자, 따라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다음. 1103번. 조합의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에는 수용 재개를 다툴 인제 소익이 없어요. 경찰행정법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면 경찰상 상태 책임이 면제가 되느냐? 제한적으로 긍정이 되는데요. 경찰상 유예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소유권 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1105번. 경찰상 행위 책임에는 고의과실 같은 거 묻지 않아요.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06번. 사용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준수한 경우 경찰상 행위 책임 면제가 되느냐?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상 책임은요. 경찰상 유해 제거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과관계도 직접 인과소를 취해 버리죠. 왜? 유해 제거를 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서 네가 유해 제거해 명령하는 거예요. 다음 1107번입니다. 이거는 입법고시에서 사례로 나오기도 했어요. 도로에 인접한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어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 상점 주인의 경찰 책임. 기본적으로 상태 책임이 인정되죠. 이게 예전에 목적적 야기자로서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이제 맞는 지문으로
실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지워야 되겠어요. 직접 인가서에 따르면 이게 인정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맞는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는 없어야겠네요. 헷갈릴까 봐. 이건 뭐 형소 쪽이네요. 특신 상황이 있으면 음주 측정 결과, 직면료 인정한다는 판례 많이 봤을 겁니다. 1109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 처치를 거부하면 호흡 측정기 결과만으로 직면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건 뭐 형사 쪽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농민 시위 후 도로에 트랙터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안이죠. 단 1111번입니다.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적용을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경지법 2조 5호, 지금은 7호예요. 1111번, 도난 차량의 경우에 이런 비유용적 인가에서는 소유자의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겠죠. 도난 당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상태 책임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111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용 발생 방지 조치는, 이런 공권력 발동은 재량으로 되어 있죠. 부작위에 위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이뤄야 돼요. 1114번, 경찰관의 개문연초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거부한 소란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기 차단하는, 이건 적법한 행위로 봐요. 경찰관이 임의의 동행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니까 강제 연행하는 거, 이건 위법합니다. 적법하지 않죠. 영장이 필요해요. 현행범 체포가 아닌 다음에는. 1116번입니다. 불법 집회 참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접성이 없는 먼 지역에서부터 다 봉쇄시켜놨어. 그런 제재 행위는? 아, 이건 목전에 범죄행위 예방 행위는 아니잖아요. 117번. 철도소음 진동 규제에 관해서 행정법규를 초과했을 때 민사 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건 아니고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정짐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아마 시간적으로 따지면 딱 2회 분량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중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 목차만 교재 제일 뒤에 있단 말이죠. 정지문 행동 제일 교재 뒤에 있는데,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모르는 것만 본문을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면 핵지총의 해설의 판례가 있잖아요. 해설 판례까지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정지문 행동 제일 뒤에 있는 쟁점, 제목만 보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체크된 것만 정짐은 본문을 읽어요. 본문을 읽고 핵지총의 OX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잘 모르는 걸 해설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이것만 딱 보면은 이게 30분 내에 볼수 있게 돼요. 30분 내에.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들도 많이 이제 생길 겁니다. 30분도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정말 한 15분, 20분이면 헷갈렸던 지문들 볼수 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 위에 필요한 건, 이 핵지총을 만든 이후에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이제 신모도 이제 또볼 거고, 그리고 타 시험에서 이렇게 본 지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의고사 지문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120제를 낼 겁니다. 아, 이건 출간될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보통 이제 해커스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올 텐데, 해커스에서 책으로 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지문만 좀 보강을 한다면 객관식 정리는 완벽하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시험 막판에는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완벽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법무부에 들어가서 기출시험 문제 자료실에서 뽑아가지고 최신 순으로부터 역순으로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지선다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객관식 감을 좀 올리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틀렸다고 또막 벌벌 떨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정지문 전체 압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